자, 오늘의 운동은 이렇게 매트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매트가 없으면 그냥 도톰한 이불 깔아주셔도 좋아요. 아, 그럼 별다른 기구 없이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네요? 네, 코어 단련에 정말 좋은 동작들로만 준비했으니까 오늘의 다섯 가지 동작 잘 따라해주세요. 자, 첫 번째 매트 동작은 저희 토터치 동작으로 들어갈 거예요. 먼저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실게요. 자, 그대로 네, 양손으로 복부를 꽉 골반 눌러주시고 테이블 탑. 자, 호흡 뱉어주시면서 그대로 엄지발가락을 땅으로 끌어내릴 거예요. 이때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랫배 눌러주시면서 터치. 천천히 끌어 올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다리 터치. 여기서 포인트는 다리가 내려갈 때 허리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. 코어 힘, 저희 복부 힘을 눌러주면서 진행할 거고 복부에 힘이 없어서 자꾸 뜬다 하시는 분들은 내 손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. 호흡 뱉어주시면서 하나, 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. 둘. 자, 복부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이렇게 계속 들리시는 분들은 내 손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꾹 눌러주면서 진행할게요. 골반을 후방으로 계속 말아주면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호흡 한번 뱉어주시면서 코어 근육이 단단하게 척추를 잡아줄 수 있게끔 호흡해주세요. 다시 한번 더. 자, 여기서 이제 좀 익숙해졌다 하시면 발가락을 터치하실 때 땅을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 1cm 정도 여유분을 있게끔 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천히 복부 힘으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후, 당겨주세요. 호흡도 다르게 갈게요. 마시면서 다리 보내주시고 후, 내쉬는 호흡에 수축해주시면서 코어에 조금 더 힘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. 맨 처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 복부 근육보다 앞쪽에 있는 장유근이라는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. 골반이 조금 당기고 하체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조금 충전하고 반대편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다리가 허공에서 떠 있다가 그대로 들어 올릴 때 복부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. 자, 길러서 첫 번째 다리를 콕 찍는 느낌이랑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랑 좀 어떠세요? 첫 번째는 확실히 그 복부에 더 신경이 많이 쓰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자꾸 허리가 떠요. 자, 힘이 없어서 그래. 코어 힘이 없어서 그래. 우리 양손으로 꼭 눌러주세요. 아랫배 배꼽 아래쪽 화복부 꼭 눌러주시고 하나, 엔, 후, 다시 둘, 엔.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끌어올릴 때 하복부 쪽을 쭉 당기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허리가 떠버리게 되면은 허리 쪽으로 통증이 오실 거예요. 복부보다는 허리 쪽으로 통증이 오게 되니까 이 커브만 잘 만들어서 따라해주세요. 자, 얼마나 쉬워. 이것도 우리 맨날 집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잖아요. 허리는 안 아프고 복부 쪽에만 힘, 그리고 하복부 쪽. 우리 운동하기 힘든 하복부 쪽에도 힘이 들어오니까 계속 준비해주세요. 마지막 한 번만 더 터치. 다리 끌어내려 주시고 자, 여기서 저희 첫 번째 동작 바로 마무리해 볼게요.